딸꾹질. 저기 뭐 하는 거야? 숨바꼭질 하고 있어. 한 사람이 잡고 다른 사람은 모두 숨는 거야. 진짜 재밌는 놀이야. 우와. 우리도 할래. 좋아. 그런데 우선 코코를 찾아야 해. 실은 코코가 엄청 잘 숨거든. 괜찮아. 빨리 술래잡기 해. 코코, 너 할 수 있겠어? 그래, 좋아. 술래잡기 하러 가자. 와! 와! 참아보면 어떨까? 그럼 딸꾹질이 멈출지도 몰라. 아, 그러면 되겠다. 코코, 우리 숨을 참아볼까? 그럼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? 맞아! 내가 들은 얘긴데 혀를 쭉 내밀어 코끝에 대면 멈출지도 몰라. 한번 해보자! 안 멈추네. 한 발로 깡충깡충 뛰어볼까? 딸꾹질이 멈출 수도 있잖아. 이것도 안 되잖아. 코코, 깡코. 미안해, 코코. 깜짝 놀라게 하면 될까 해서. 코코! 너 딸꾹질이 멈췄어! 아, 잠깐! 좋은 방법이 있어! 물이야, 코코. 쉬지 말고 한 번에 쭉 들이켜봐. 그러면 딸꾹질이 멈출 거야. 미안.
어머 코코 예의도 바르다니까. 와, 코코의 딸꾹질이 감쪽같이 멈췄어. 우리도 할래. 좋아 셀리, 다 같이 놀자.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.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. 다 숨었니? 이제 찾는다. 어디? 어? 또? 또야? 뻐꾸기가 딸꾹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들어봐. 아니야, 뻐꾸기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. 뻐꾸기가 두 번 울면 2시, 세 번 울면 3시. 개구리가 딸꾹질을 하는 것 같은데? 들어봐. 아니야, 개구리는 비가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.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는걸? 이게 뭐지? 아, 돼지였구나. 그런데 돼지가 딸꾹질을 하는 것 같아. 아니야, 아무래도 배가 고픈 것 같은데? 펭귄들이 딸꾹질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. 봐, 아주 높이 뛰어오르고 있잖아. 그럴까? 자, 봐! 걱정할 필요 없어! 빗밥 부분 재미있게 트램폴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! 우리도 같이 놀아볼까? 그럼 안녕!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!